네,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은 당초 예보됐던 폭설은 없었지만 영하권 기온에 내린 눈이 얼 것으로 보여 아침 출근길에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제법 굵은 눈발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기 전에 도로 곳곳에서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령되는 등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적은 눈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전날 예보된 폭설 수준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당초 수도권은 최대 15cm의 큰 눈이 예보됐는데 실제 적설은 3에서 5cm에 그쳤습니다. 예상보다는 발달하지 못한 저기압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눈구름 중심부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내려간 겁니다. 눈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충청과 경북에 최대 10cm, 경기 남부도 2에서 7cm의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내린 눈이 얼고 도로 살얼음도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 및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눈은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엔 강원, 일요일엔 수도권에 한 차례 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